조두순이 징역 12년의 형기를 마치고 8살짜리 여아와 엄마를 성폭행하려다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도주 사흘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라고 이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사 갔다고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에 신상이 공개된 성범죄자. 그런데 이들의 행방이 묘연했습니다. 이 상가 건물은 성범죄자 알림이에 A씨가 실제로 거주한다고 등록된 주소지입니다. 이렇게 생기신 분 계시죠? 아니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신 적 없어요? 주로 음식점, 사무실 등이 들어서 있는데 사람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은 없어 보였습니다. 수소문 끝에 A씨에 관해 알고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라고 이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나 다른 데 이사 갔어요. 이사 갔다고요? 예. 전에 얘기했어. 잠깐 본다고 주소문 얘기 나눴다고 갔어요. 원리도 아니에요. 주소문 얘기 나눴고 그냥 사람만 많아요. 언제부터 못 보셨는지 좀 여쭤봐도 되나요? 그분이 그럼 뭐 성범죄냐 이렇게 좀 저지른 건 좀 알고 계셨어요? 그런 뭐 그 내용은 좀 있었지만 뭐 지 나름대로 억울하다고 뭐 이번에는 B씨의 거주지로 가봤습니다. 특히 B씨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두 번의 성폭력 전과를 가지고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성범죄자입니다. 이 건물 또한 사람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은 없어 보였습니다. 사무실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그 오래됐죠. 2007년도에요. 이렇게 생긴 거 한 번도 본 것 같아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최근에 좋은 사장이 생겼구나. 최근에 경찰 한 적? 예. 왜냐면 경찰이 와가지고 6개월에 한 번씩 여기 거주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이웃 주민들 역시 B씨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것일까요? 경찰에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은 확인 같은 경우에는 뭐 몇 다음이 이루어졌나요? 우리가 방문도 하고 뭐 전화로 할 때도 있고요. 좀 확인을 했는데 현재 그들이 거주지에 머물고 있다고 답변한 경찰. 그런데 다음날 경찰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사는 곳 거기에 날마다 가지는 못해도 가는 걸로 일단은 보이고요. 그런 경우에는 하루 20일 날 점검했을 때는 거기에 살고 있었는데 이사를 한 게 보니까 8월 30일이 있더라고요. 경찰은 며칠 전 취재진과 대화해서 B씨가 집에 있다고 말했지만 뒤늦게서야 성범죄자들이 실제 거주지를 파악했습니다. 경찰이 성범죄자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날짜 사이에 벌어진 일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사이 성범죄자들에 대한 관리 공백이 생긴 것입니다. 이번에는 C씨가 살고 있다는 집으로 가봤습니다. C씨는 강제추행치상 등 두 번의 성폭력 전과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긴 사람은 근데 지금 이분이 어디 집에 주소가 있는데요. 네. 그래도 저희도 알고 있어요. 네네 사장님. 근데 제가 와서 계약서를 보니까 저희 집에 그런 사람 거주하고 있지 않거든요. 사장님은 안 계세요. CC 거주지의 관할 경찰서로 찾아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저희 대상자는 아니에요. 성범죄자 알림위에 등록된 C씨의 실제 거주지는 울산이지만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부산이기 때문에 부산경찰서에서 C씨의 신상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신상 대상자를 관리하는 게 요 데이터를 검색해서 요 실제 거주지 사람들 상대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럼 실제 거주지는 왜 적혀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 적은 사람한테 물어보시죠. 제가 볼 때 생각이 뭐냐면 신상 정보, 이 성범죄자 관리하는 주체가 정확하게 관리 주체는 여가부와 법무부 두 군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는 법무부의 그 의뢰를 받아서 관리하는 거예요.
또 전자가 지금 또 아닌 거예요. 그렇게 이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을 수 있는데. 신상정보 파악은 경찰이, 신상정보 등록은 법무부가, 신상정보 공개는 여성가족부로 각각 업무가 나눠져 있다 보니 성범죄자들에 대한 관리에는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실거주지를 등록을 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경찰 쪽에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촉탁을 갖다가 울산 경찰서에 보내가지고 그 관여하는 거지. 아예 사실을 모르던데요? 이제 내가 촉탁을 아직 안 보냈다니까 3개월 안 돼가지고. 네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그 기능이 나시죠.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그지? 취재 중 성범죄자 알림위에 등록된 일부 성범죄자의 실제 거주지 주소가 다르게 표시된 경우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 건물 번호까지 주소가 표시된 데 반해 일부 성범죄자들의 거주지 주소는 동으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소재를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일반 시민들은 불특정하게 표시된 주소에 대해 혼란을 느낄 수 있어 보였습니다. 여성가족부에 물어봤습니다. 2010년 1월 1일 날 서비스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 중에 공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법안이 개정이 되면서 2008년 6월 19일 이후에 이미 판결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 재질이나 여러 가지를 보고 공개를 다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도로명이 아니고 무슨 무슨 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무슨 동, 무슨 무슨 면으로 밖에는 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광범위해서 이 부분은 법에 의해서 적용이 되는 거다 보니까 현재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개정이 좀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현재 성범죄자 알림위에서 신상을 공개하고 있는 성범죄자는 울산 61명을 포함한 전국 3,600여 명. 특히 이달 말부터는 성범죄자들의 신상 정보를 카카오톡 메시지로도 간편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자들의 관리가 허술하다면, 그로 인해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가 전달된다면 성범죄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